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2016년도에 출간한 7개의 방이라는 심리치료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변증법적 행동치료조 그 DBT, 다이얼렉티컬 행동치료 워크북을 함께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 책은 더트리 그룹의 또 다른 책입니다. 다이얼렉티컬 행동치료 워크북이 실제 DBT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소개했던 워크북 형태의 책이었다면 이 책은 더트리 그룹의 심리 클리닉을 방문한 그 실제 내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거기에 픽션을 가미해서 대중들이 DBT 치료가 어떤 건지 DBT 심리 치료 과정을 쉽게 한번 접해볼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DBT뿐만 아니라 그 인지 행동 치료인 CBT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에 쓰이는 거죠. 그 PE라고 부르는 지속 노출 치료 그리고 행동 수정 치료라든지 그외 다양한 심리 치료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한번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 사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중에 추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거록은 만일 한 50분 정도 내담자와 상담자가 대화를 했다면 그 내용, 그 대화 그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종이에. 완전 어록 같은 경우에는 뭐 흠, 기침 소리 이런 것까지 다 적어내야 되는데 추거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잘 정리된 7개 사례의 추고록을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로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7개의 단편 드라마를 정말 쉽게 술렁술렁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내담자들이 풀어놓은 그 심리적 문제들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인데 소설 속 상담자로 등장하시는 그 저자이신 조용범 박사님의 따뜻한 그 치료적 케어와 이를 표현하는 책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일러스트 삽화가 잘 어우러져서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조용범 박사님은 미국의 그 뉴욕주에 있는 심리학자십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메디컬 센터에서 그 임상 수련을 받았고 또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내담자들을 많이 이제 치료를 하신 경력을 가지고 있으셔요.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더트리 그룹을 설립을 하셔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다양한 심리 치료나 이에 대한 연구와 어떤 그런 임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극심한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계선 성격 장애라든지 자기 파괴적인 행동 치료, 섭식 장애나 트라우마 치료 아니면 뭐 행동 수정 치료 이런 분야에서 주력하고 계시고 또이 외에도 이중 문화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내담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 뭐 아스퍼거, ADHD 등도 다룬다고 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더트리 그룹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책에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7명의 내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7개의 방이라고 지었나 봐요. 아니면 7개의 마음의 방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던 어떤 그런 외상의 경험으로 인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내담자,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 내담자들도 나오고요. 부모로부터 존재로서 그 받아들여졌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여러 심리적인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내담자, 자살 시도를 계속하는 내담자, 폭식과 구토에 시달리는 섭식장애 내담자, 늘 불안한 것 때문에 뭐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사회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내담자 등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을 열면은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던 한 여성 내담자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방 제목은 이제 회색 옷만 입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이 어렸던 내담자 느끼기에 부모님이 이런 성폭행을 당한 그 자신의 마음을 뭐 읽어주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딸에게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무뚝뚝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을 그 가족의 수치로 여기는 듯 했고, 얼른 그 사건을 묻어버리기에만 급급했었던
있었던 것 같다고 이 내담자는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는 이러한 자신의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표현을 해본 적이 없고 자신의 마음속에 억압시킨 채로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억압은 이 딸의 삶에 여러 많은 심리적 뭐 행동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더 트리 클리닉을 찾아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 중그 PE라고 부르죠. 지속 노출 치료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치료 기법은 다소 역설적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웠고 가장 힘들었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오르고 또 그것을 재구성하는 그런 상상 노출 기법과 실제 상황 노출이라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 상황 노출 같은 경우에는 뭐그 성폭행 당했던 그런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 다시 한번 그 장소에 한번 가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치료받는 과정이 참 고통스러울 것 같죠. 네,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치료가 끝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그 고통이 많이 경감된다는 것이 증명된 치료 기법입니다. 이렇게 지속 노출 치료를 통해서 이 내담자 개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내담자의 가족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되었고요. 서로 소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쌓이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힘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방의 케이스를 통해서는 이러한 지속 노출 치료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개인의 문제가 어떤 그런 개인 내적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서 일어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촉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라는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책에서 등장한 내담자들 전부 다 드러난 건그 개인의 어떤 문제로 나타났지만 가족과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적용됐는지를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라는 팩트를 그 픽션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그냥 사례만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잘 읽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대중들에게는 그 심리 치료라는 뭔가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소설의 양식을 빌려서 그 심리 치료 과정의 일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수 있게 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은 뭐 경계선 성격 장애라든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우리 주변이나 이 사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책의 사례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대표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러한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